TV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쉽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TV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분들이 쉽게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TV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쉽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건 엄청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어마어마하게 훈련된 과정이란 거죠. 즉,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을 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일단 영상 촬영 말고 대사 먼저 보십시오. 자, 이 말은 그리고 이 숨은 뜻은 이 죽은 텍스트를 볼때 어떤가요? 막막하죠. 운 좋게 쉬운 대사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운 좋은 걸로 뭐 평생 뭐 사실 건가요? 아니죠. 다양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읽고, 발음, 발성, 호흡의 변화, 정서의 변화, 감정의 변화, 어미, 톤,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용도 해보고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는 녹음이나 영상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 영상물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단점, 장점, 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 습관들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채우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인의 그 영상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찍어 놓은 걸 원작 영상에 나오는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맞다, 틀리다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뭔가를 하고 있는지, 뭔가를 했는지,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뭔가를 뭐 만들려고 했는지, 이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영상물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아자! 아자!